어떻게 알고 왔니? 제가 형 고발하면서 형 뒷조사를 좀 했었어요. 갤러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실소유주는 형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내 어머니 갤러리까지 가져야 속이 시원한가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. 왠지 사야 할 것만 같아서 산 거야.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갤러리를 판다고 하셔서 어머니 모르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산 거야.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전에 그랬지.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 걸 무조건 엄마라고 믿는다고. 그게 진공청 속이든 크리스마스 트리든. 사표 내준 거 봤습니다.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. 돌아오세요. 아니, 지난 40년 동안 내가 봐온 게 전부 진공 청소기고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? 이제 와서 태산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? 내 마음, 내 노력 다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게 다 가짜였는데. 형이 태산을 위해 해온 노력은 진짜였잖아요. 태산이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형의 그 노력 덕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돌아오세요. 그리고 대관령 사고는 형이 해결하세요. 회사 일은 끝까지 갈 겁니다.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훼손하고 농락하는 건 덮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대관령 사고는 우리 부모님 일이니까 형이 맡아주세요.